하는 게 코치 MBC 무비 서바이벌 리그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펼친 1번째 첫 번째 경기죠. 이재동 선수, 이재동이 윤영철을 꺾고 나갔어요. 올라갔어요, MSL로요. 그렇습니다. 첫 진출이 되는 거죠. 네. 결국 뭐 이재동 선수는 첫 번째 경기 이기고 그다음에 아카데에서는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만 마지막 경기에서 네. 아주 그 강력한 히드라 웨이브를 보여주면서 결국 윤영태 선수를 예, MSL 이제 그 MSL에 바로 올라가는 윤용태 선수의 어떤 그 티켓을 빼앗아 버린 네. 그런 양상이 돼 버렸습니다. 아 이제 이재동 선수는 MSL 가서 지금의 실력 뭐 두 배선에 좀 갈고 나서 경기 펼쳐야 되겠죠. 갈고 예, 뭐 갈까서요. 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윤용태 선수입니다. 네. 오늘은 다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첫 번째 경기 정말 아쉬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아쉬움은 그 다음번에 보여주게 되고 다시 한번 MSL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확실하게 잡아낸다면 또 이제 이재동 선수를 만나서 복수를 그렇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서바이벌리그 2라운드에 가서 상대를 꺾고 올라간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윤용태 선수는 다른 선수보다 지금 경기를 지금 패배를 해서 경기 경험론에서 더 많습니다. 다른 신인들보다는요. 2라운드 가서 이기고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계속해 두 번째 경기는 주영대 선수, 고인규 선수가 출격을 하는데 주영대 선수는 예선에 올라와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온 적은 지금 처음이에요. 이렇게 MSL 진출전에 한 번만 더 고인규를 꺾게 된다면 그토록 원하던 MSL로 갈 수가 있습니다. 고인규 선수는 지금 SK텔레콤 T1의 자리를 잡은 선수예요. 테란전 뭐 개인전의 중요한 위치, 뭐 4세트에도 많이 투입이 되는 선수고 주영대 선수는 프로리그 개인전은 얼굴 보기가 참 힘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선전은 잘 통과하는데 네. 사실 본선 무대에서는 예선전의 실력의 절반도 보여주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그때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자신이 좀 진중하게 플레이를 한다면 분명히 MSL에 올라갈 만큼의 또 재능이 있는 선수가 주영달 선수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스타일이고 뭔가 이제 마지막에 자세 확장을 하고 난 이후에 운영면으로 승부를 본다기보다는 유닛 컨트롤과 공격성으로 승부를 보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재밌는 경기가 예상이 되는 이 두 번째 경기입니다. 네, 주영달 선수는 8차 서바이벌 리그에 본선 참가해서 1승 1패로 지금 2라운드 올라갔는데 진출자 박정규 선수에게 2대1로 패해서 못 올라가고 탈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시즌 예선에서는 서기수 2대0, 서현우 2대0, 프로토스를 2대0으로 꺾고 나오고 이 테란전 고인규 선수 대결을 펼치는데 또 이 고인규 선수와 주영대 선수가 좀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냐면 두 선수가 예전엔 친했었는데 지금 경기를 하고 뭐 프로게이머 활동을 하면서 그 친분을 유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네요.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예. 자, 오늘 네. 자 그럼 두 번째 경기 뭐 선수들 한번 얼굴 봐도 될까요? 네. 자 그럼 주영대 선수와 고인규 선수의 얼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MSL로 가는 길 MSL의 컷트전 우리 서바이벌 리그 이제 이 두 명의 선수들 중에 분명히 또 MSL로 가게 됩니다. 1번 차전은 이재동이 됐고 2번 차전은 주영대 고인규 뒤에서 나오게 되죠. 주영대 선수 여기서 엔딩은 진짜도 못했는데 개인전 서바이벌 리그 MSL 리그원으로 이제 프로리그에서 당당히라고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MSL에만 이름을 올려놓게 되면은 프로리그에서는 어떤 개인전이든 아주 마음 편하게 경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는 셈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어서 고인규 아주 좋은 그 MSL 가봐야죠. 그렇습니다. 전기리그에서는 경기기전 4.1패 결승전에서는 박종규 덕분에서 MVP를 차지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개인 리그의 성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공회전에서 3패 또 이 프로리그 개인 리그에서 통틀어서 공식장 3연패를 기록 중인 이 고인규 선수 반짝 차도서 끝날 것이 아니라면 여기에 있습니다. 필요하겠죠. 네, 두 번째 전투장 지금 백스레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팀 백수대간에서 전부가 약간 앞서 있습니다. 세 경기 앞서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공격적인 주영란 선수의 그런 공격을 고인규 선수가 어떠한 식으로 막아내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주영란 선수가 초반부터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라면 뭐 예전에 이지영 선수가 보여줬던 것처럼 러커와 미사일을 사용해주면서 상대방의 그 옆구리를 찢어주는 그런 전제 플레이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방어가 아주 중요할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전장을 찾아봤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펼치는 주영대 선수와 고인규 선수. 주영대 선수는 본선에서 테란전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고인규도 이번 서바이벌 리그 본선에서 적을 만나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뭐 고인규 선수는 구성훈 선수와 전태규 선수 테란과 프로토스를 꺾고 승자전에 지금 MSL 진출전에 올라오게 됐고 주영대 선수는 김성재 그리고 적을 대적 이주영을 잡고 진출전에 와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테란대 더구나 서바이벌 리그에서 이 두 선수가 처음 펼치게 되는 겁니다. 이번 9차 시즌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고인규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시즌 그 프로리그를 전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네. 보여줬습니다만은 예, 요즘 시즌 경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왠지 예전만큼의 어떤 자신감이나 확신이 없는 듯한 예, 이런 움직임들 때문에 결국 아쉽게 석패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아, 바로 그런 그런 자신감 없고 확신 없는 움직임들은 결국 자신감들이 떨어져서 아, 그리고 이제 뭐 자신이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아, 이거를 하면은 아, 내 이런 플레이가 과연 통할까 하는 의심들이 많이 들어서 결국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네. 네, 그런 어떤 부담감에서 비롯되는 아, 자신의 플레이에 대한 의심들을 얼마나 떨쳐냈을까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고인규 예. 예, 그리고 이제 주영달 선수 같은 경우는 항상 본선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인데 네. 예, 역시 이제 주영달 선수도 고인규 선수 못지않은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두 선수는 서로 간에 이제 부담감을 어떻게 이기느냐의 싸움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네. 아무래도 첫 번째 경기를 또 이기다 보면은 거기서 비롯된 자신감으로 또 두 번째 경기까지, 연속해서 잡아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영배 선수도 본선전에 올라왔지만 안타깝게 패해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주영배 선수가 어느 정도 게임을 오래 하고 경험도 쌓은 선수거든요. 주영배도 이번 경기, 정말 이번 기회, 서바이벌 리그 MSL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잘 살리게 된다면은 앞으로 있을 경기에서 자신감 갖고 나는 MSL 리거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주영대도 분명히 할 수가 있는 선수거든요. 예, 뭐 그런 맛을 한 번만 네. 느껴보면 그 이후에 계속 그 맛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사람이기 때문에 네. 한 번의 승리가 오늘 주영달 선수에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공식전에서는 세란 상대로 승리가 없어요. 예, 2패만을 기록하고 있는 주영달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고인규 선수는 SK 텔레콤 T1에서 랭킹전, 자체 랭킹전에서 상위에 랭크된 선수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전기리그 프로리그에서 상승 곡선에 탔던 선수입니다. 지금 조금 주춤하지만, 예전에 그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드는 거였거든요. 생각을 막 바꿔서 정말 자신감 있다. 이기면 난 더 높은 곳에서 더 멋진 경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게 된다면은 네. 충분히 고인규 선수 잘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고인규 선수는 그리고 맵 순서가 신백스대간 블리츠 아카디아 2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요. 아, 경기를 잡을 거면은 2-0으로 잡는 것이 아무래도 좀 네. 수월하겠죠. 결국 뭐 이재호 선수가 삼성칸의 박성준 선수를 이겨가면서 10-0의 스코어에서 10-1의 스코어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저그가 강세를 아직까지도 보이고 있는 맵이 아카디아 2고 네. 그런 면을 생각을 했을 때 고인규 선수는 2-0으로 끝내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영달 선수는 아무래도 신백트 대회나 블리츠에서 최선을 다해서 2-0으로 끝나면 가장 좋겠지만 거기에서 한 경기를 만약에 놓친다고 하더라도 아카디아 2까지 바라보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경기 9월 10일 경기 아카디아에서 박찬수 선수를 만나서 고인규 선수가 패배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9월 10일 날요. 그렇습니다. 뭐 선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박찬수 선수의 확장과 그다음에 맵을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네. 전체적으로 맵을 넓게 사용을 하면서 대규모의 물량전을 펼치는 것을 결국 고인규 선수가 버티지를 못하고 패배를 한 아쉬운 경기였죠. 네. 그리고 이 두 명의 선수, 주영달 선수, 고인규 선수 서로 잘 아는 상대다 보니까 오늘 경기 상황 박빙의 승부가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영달과 고인규, 이 두 선수 정말 준비 많이 하고 왔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먼저 삼성전자 칸에 주영대 선수가 먼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직 네. 고인규 선수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MSL 진출전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동과 윤용태 대결에서 이재동 선수가 먼저 올라가게 됐고요. 그리고 주영대가 고인규 선수 두 명의 선수 중에서 3전 2선승제 먼저 2승 챙긴 선수가 MSL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경기는 김태경 선수와 김정환, 박정락과 이재호가 대결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김태경 선수와 김정환, 그리고 박동락, 이재호. 그 경기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신인급의 선수들 간의 대결이지만 꽤나 재미있는 경기들이 네. 또 예상되네요. 오늘 이재호 선수와 윤용태 선수의 경기에서도 또 승부는 약간 됐었던 그런 네.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자, 과연 뭐 어떤 선수가 1세트를 제압을 하고 기선을 가져가게 될지 1세트 선전 신팩트 대결 함께 떠나보시죠.
자, 주영단 오늘 정말 마음까지 다르다. 이번 경기에 사실 모든 걸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과연 보여주게 될지 지금 이어폰 가지고 아직 깨지 않았습니다. 깨어나지 경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인규가 마음까지 마음 두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마이크 터지라 하고 이번 경기 정말 캐널라이 이긴다라면은 고인규 간단히가 MNT에 고인규 선수 선수 임영 선수가 MNT까지 올라가서 멋진 경기 많이 펼쳤었는데 이제는 고인규도 올라가야 되겠죠. 자, 이번 경기 두 선수 의미가 다를 겁니다. 김영재가 고인규 스스로가 가자 어느 선수로 올라가고 펼지 엔터티 경기 시작됐습니다. 고인규 선수의 진영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C1S라는 고인규예요. 그리고 위에 맞서 싸우는 주영달, 홍성전자 칸에 적은 주영달 7시입니다. 예. 주영달 선수 이어폰을 끼고 이제 경기 시작을 해도 된다고 네. 했는데 바깥쪽에서 사람들이 막 귀에다 손을 대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 아, 왜 저럴까 저 사람들이 한참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 무대를 보시는 조연출께서 들어가서 헤드셋을 아주 얌전하게 머리 위에다가 네, 씌워주고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MS에 올라가서 MS를 여기 스케치하는 거 가전의 경험이 있으면 그런 수술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밖에서 바라봤을 때 진짜 헤드셋에만 그 시선이 가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용자 선수는 와, 나를 이렇게 뜨겁게 응원하는구나. 네. 라고, 예. 기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지금도 밖을 바라보는 표정도 굉장히 좀 찬미해 주시는데, 기대를 지으면서요.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좀 기분 좋았을 텐데, 네. 사실은 헤드셋 때문이었어요. MS에 올라가면 주목 더 받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잠시. TP SK텔레콤 T1의 고인규 선수가 사운드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세팅을 할 때 사운드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네. 걸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다시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고인규 선수 어떤 문제인지 문제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주영대 선수 고인규 선수 1세트 신백두 대간 시작하고 나서 약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고인규 선수가 TP를 치고 잠시 중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바로 경기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영달 선수와 고인규 선수의 싸움, 뭐, 지금 초반이에요. 초반에 이렇게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서플 하나도 짓기 전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이제 뭐 정확한, 문제가 어떤 것인지 들어오면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인규 선수 경기 시작하기 전에 몸을 풀고, 그리고 완료가 됐다고 생각해 들어왔는데, 그러고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컴퓨터다. 보니까요. 네, 그렇죠. 네. 뭐 저희가 확신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뭐 심판분이 알아서 네, 처리해 주시겠죠. 네, 그렇죠. 브리핑을 하실 수도 있고요. 유재현 심판께서요. 네. 자, 오늘 경기 정말 신인들, 무서운 신인들이 가리는 경기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신인들이 서바이벌 리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MSL로 가는 겁니다. MBC 게임 최고의 스타 리그로요. 네, 최고의 개인 리그로 올라갈 수 있는 티켓을 잡을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 같죠? 경기할 네. 선수에게 자 어느 정도 예. 해결이 된 듯 보이는데요. 예. 고인규 선수 확실하게 체크를 해보고 경기에 임해야 되겠죠? 네. 네. 자 무언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인규 선수의 지금 사운드가, 게임을 시작하고 나서 그 사운드가 갑자기 작아졌다고 합니다. 네. 사운드가 작아지는 문제 때문에, 예. 지금 그 의견을 지금 제시한 거라고 하네요. 예. 그게 이제 PC에 관련된 부분인지 아니면은 뭐 개인 장부에 속하는 저 이어폰에서 생긴 부분인지, 네. 뭐 그거는 뭐 심판께서 확실히 알아서 판단을 해주시겠죠? 네. 들어가서. 네. 경기를 진행하는 데는, 네. 이제 주고 있으면 경기를 진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어폰의 소리가 갑자기 작아지게 된다면 이 선수들은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 네, 뭐, 네. 그렇죠. 또 아주 치열한 싸움 끝에 갑작스럽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네. 뭐 애초에 별다른 일이 없는 이때에 일어나는 게 네. 좋죠. 그렇죠. 네. 이 프로게이머들의 경기를 지켜다 보면 작은 소리 하나에도 반응하는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디서 뭐 전투가 벌어졌다든지 위험하다든지요. 예, 전투가 일어났을 때 혹은 무언가를 때리고 있을 때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멀면 멀수록 또 작게 들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에 갑자기 확 작게 그 사운드 자체가 확 떨어지게 되면서 안 들리게 되는 경우에는 답답하겠죠. 네, 완벽하게 해결을 하고 바로 경기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패처린 이후에 MSI 진출전 극 이후에는 서바이벌 리그 2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서바이벌 리그 2라운드가 되면 정말 이 선수들도 바빠지고 그리고 저희 중계진들도 정말 막 놀라면서 경기를 중계를 많이 하게 돼요. 네. 그렇죠. 예, 오늘 벌써 그랬었죠. 네, 그랬습니다. 네, 되게 흥분하셨더라고요. 예. 첫 번째 경기에. 아까. 네. 우리 임성춘 해설이 특히 경기 보시다가 재밌는 경기 나오면 흥분을 많이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뭐 평소에 흥분할 일이 없기도 하지만 네. 예, 또 경기에 워낙 몰입을 하시다 보니까 시작전이 나왔는데요. 경기를 바로 연계해서 한다고 합니다. 경기 초반이었고요. 그러면 경기 시작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전이 나왔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네, 자, 초반에 고인규 선수가 지금 서플라인 한 개를 짓고 있는 가운데 지금 잠시 지연이 됐었어요. 예, 서바이벌 리그 2라운드로 넘어가게 되면은, 만약에 오늘 경기, 지금 이 경기에서 패배를 하는 선수들은 김영수 선수와 맞붙게 됩니다. 네, 11일에 9월 10일 날요. 네, 김영수 선수 어느 정도 경기력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예, 그럼, 그래서 이제 김영수 선수와 같이 까다로운 그런 선수를 만나는 것보다는 바로 오늘 경기에서 이기고 MSL로 직진하는 것이 누가 말해도 좋죠? 네, 그렇죠. 지름길, 무조건 지름길로 가야지 마음 편하죠. 돌아가면 힘들어져요, 나중에. 예. 네. 그리고 이 MSL 진출전에서 패배하고 서바이벌 리그 2라운드 갔다가 탈락이 난 선수를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대결이 하나 편집됐다. 그런 확률이 좀 높죠? 그렇죠. 유영달 선수 24강에서 잘했었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경험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어디 두고 보자라는 생각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스포닝클 가고 있는 주영대 앞마당 회차를 펼친 이후에 스포닝클 갔죠. 주영대 선수 경기 예전 경기 선수의 저글님 사용들을 좀 못 봤었는데 이번에 스포닝클에 좀 늦게 갔죠. 예, 공격적으로 이제 저글님들을 다수 이용을 해서 상대방의 머리 혹은 소수밖에 없다거나 소수밖에 없는 체제를 노려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죠. 네. 또 시야 확보를 위해서 혹시 모를 벙커러시에 대한 방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오버로드가. 지금 드론이 파급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앞마당 가져간다는 고인기 선수 봤어요. 지금요. 스프링폴도 거의 지어지고요. 지금 벙커링 살짝 한번 시도하고 있어요. 고인규. 네. 막으려고 드론이 내려오죠. 드론을 부르는 거죠. 네, 그렇죠. 유머타게 하려고요. 예. 드론은 니콜 니콜 씨네. 그렇죠. 네. 제가 머리는 뒤쪽에 가서 지금 혼자 그냥 하고 있거든요. 네. 밑에 내려오지도 않고요. 시도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고인규. 그간에 신경전이에요. 혹시라도 지나가는 오버로드가 있으면 때려볼까 하고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래 위쪽에 답박을 해봤는데 오버로드는 그냥 안전하게 잘 살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멀티 바로 준비하는 고인규. 네. 원베럭 그 다음에 리파이널이네요. 자, 원베럭에서 두 개의 머리 생산하고 지금 S집에 한 기만 가서 벙커링을 하면서 타면서 지금 뒤쪽으로 뺐어요. 예. 원베럭 멀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네. 원베럭에서 머리 생산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맨 센터 짓고 바로 리파이널이 듣는 이런 이런 빌드. 자, 한기로 대학교 경력 생산 하고요, 아카데미. 앞마당 쪽에다가, 대놓고 학생 기지를 가져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상대방을 속이는 데 있어서는 좀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네, 해처리를 왼쪽에, 동부지 왼쪽에다 건설하고 있는 지금 주영자 자리에요. 네, 주영자 선수죠. 네. 머리는 지금 계속해서 인중성을 딱 걸고 있어요. 거울이 좀 걸려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좀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자, 위쪽에서 지금 머리는 지키고 있는데요. 머리는 많이 뽑은 편이네요. 네. 8기 뽑았다가 1기가 들었었거든요. 예, 8저글링 정도 뽑았죠. 네. 최대한 적은 숫자의 저글링을 뽑아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오버로드의 그 위치가, 전진에 있는 오버로드의 위치가 바로 저 강 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머리 숫자에 대한 그 파악이 안 됐었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하나 보네요. 네. 앞마당을 가져가기 위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고인규. 이쪽으로 물렸죠, 주영단. 아카데미도 완성된 시점이기 때문에 메리크 부르고 말이죠. 네. 자, 고인규 선수 배럭 늘리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지금 앞마당 활성화 시킬 수가 있고요. 네. 1세트 경기, 컴퓨테이션까지 갖추고 있는 고인규. 자, 주영단 선수는 지금 해처리 3개. 해처리 3개를 지금 찍고, 저글링 8개 이후에 추가 경기를 뽑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버글링. 해충이 하나 더 눌러요. 입속에서 레어를 하네요. 하면서 해충이 4개까지 넘습니다. 강하게 나가겠다는 것이지. 네. 시장을 자주 눌러가는 것보다는 한번 힘을 모아서 센터판 한번 확실하게 강한 그런 싸움을 해주면서 승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왕이면 저 고잉규 선수는 그런 것을 감싸주면서 늦게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집에서 앞마당을 확인했지만 오른쪽에 옆에 있는 해수는 파악하지 못했어요. 네, 위쪽에 해수 하나 더, 총 4개. 네, 권규 선수 초반에 지금 경력 꼽고 아래쪽으로 압박 플레이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스팀 개발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파이어맨스를 지금 이끌고 바깥쪽으로 나갔죠. 네. 그리고 주변에 돌아오던 저글링 경찰도 지금은 막았고요. 아래쪽으로 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타이밍에 압박을 가는 것이 힘을 모으는 그 저글을 힘을 모으는 저거를 상대로 확실히 필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지금 타이밍에 압박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나가는 혹시라도 확장을 시도하려 할지도 모르는 저거를 상대로 또 얼마나 그 견제를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자, 그리고 한기가 들어가죠. 자, 잡았습니다. 예, 데이트의 양을 정확히는 다 못 봤네요. 예. 언제나 이 시간에 더블 코맨드 이후에 예. 나가보긴 하죠. 예. 그러면 스캔 사용해보고 상대 체제 파악, 저그에 또 추가 확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보면서 지금 빠지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렇습니다. 고인들은 지금 진영단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예. 다시 갔다가 지금 빼고 있는 고인규. 자, 어느 정도 바이오닉 경력이 지금 모으고 있죠. 자, 스파이어 테크도 이제 조율수 완성. 공격 경력까지 쏟아져요, 진영단은. 스타링크를 막아내고 그 위에 테란이 던지는 기지를 잡을 때 특별히 노릴 만한 그런 빌드가 바로 이 하이트리라고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멋진 잡 그리고 스팀 이후에 최상거리까지 네. 개발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인기 선수가 보여주는 이 체제는 안정적인 방어와 동시에 상대방이 체제 변환을 해서 완벽하게 유닛을 모으기 바로 전 타이밍을 노리겠다라는 겁니다. 네. 네. 보라는 예 팬분들이 오늘 많이 봅니다. 뭐 3D박스라든가 혹은 바이오닉 병력 위주의 병력 편성을 하는 것보다는 뮤탈리스에 대한 방비가 안정적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고인규 선수가 선택한 체제는 테크가 빠르기 때문에 확실히 상대가 체제 변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체제 변환을 하면서 유닛이 없는 유닛의 공백기라든가 혹은 하이브를 타는 타이밍을 강하게 종합된 병력으로 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빌드죠. 네. 이야, 그래서 뮤탈리스트로 지금 등장을 했는데 가기 싫었거든요. 예, 리페어하면 되죠. 조금 있으면 뮤탈리스트가 부서주면은 그리로 나와도 되고 또 때려주면은 리페어하면 되고요. 네. 다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리하려고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떤 핑계든 될 수 있습니다. 네, 리페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다 다친 거네요. 네. 뮤탈리스트를 한 번에 쫙 뽑아냈죠. 예. 나만을 기다렸다가 모으고 뮤탈리스트 예. 바로 바꿔졌어요. 순식간에요. 예, 즐거워 하고 있네요. 야, 갑니다. 병력까지 갖다 놓고 있는 고인규 시절 경험이에요. 어이쿠, 이제. 야, 다쳐가. 본의 위치가 아주 미네랄 라인에 확딱 지금 붙어 있죠. 굉장히. 네. 저도 좀 맞고 좀 뒤쪽으로 쫓겼어요. 네. 쫓겨나고, 지금 정원입니다. 합류. 자, 미네랄리스트 댄과 심버. 자, 예, 성우님 뮤탈리스트로 한번 그 상대방의 경력을 비춰보겠다라는 의도가 지금 보이는데요. 네, 자, 탱크까지 예. 추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면서 유닛 숫자를 꽤나 많이 네, 모아두고 있습니다. 예. 확장을 가져가긴 했지만 확장을 하면서 드론을 뭐 처음부터 아주까지 좀 이런 시기부터 가득 채워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아주 강한 힘을 보유하게 될 선수가 바로 이 유영달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상대방이 일찍 나온다면은 그, 뭐, 빈집을 털 만한 그런 그, 양의 병력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짜내고 있는 거예요, 이들. 네, 병력 계속 모으고 있죠. 예. 그리고 병력 보유하고 있는 주영단. 아, 병력 한 번 들어가요. 아, 대략적으로. 뮤탈리스트. 아, 충격시간이 끊어지고 있어요. 아, 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주영단. 자, 하지만 주병력이 오자 뒤로 빠집니다. 큰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고인규 선수의 그 전진 시기가 지금 와서 가장 중요하게 빈들인데요. 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네, 이건 아프게도 어느 정도 한 거예요. 벌써 사람을 죽여버렸어. 아, 고인규. 이거 하느라고 지금
헤드면에서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주영장 선수는 그렇죠. 볼 타이밍을 늦춰가면서 저렇게 빈집하게 모두가 좀 힘을 많이 썼었는데 이게 완벽하게 시세를 하면서 다섯 중학교 미디쪽으로 지금 내려가는 테라의 명령에 압박이 심하죠. 분명히 주영장 너무 긴장했거든요. 그렇죠. 쭉 짜냈던 경력이 너무 쉽게 잡힌 감이 있습니다. 아, 저게 올라가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주영단의 세트 충격적으로 번호하면서 스타워커. 아, 이걸 고인규 선수 테크까지 배틀 나오는 타이밍까지 이 병력들 안전하게 해군시키고. 아, 이거 불쌍한 나오는 아주 기억까지요. 자, 주정료 과연 이 병력 다 있을 직전이에요. 자, 정리를 됐죠. 안전하게 나갔다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테라는 이제 발림 병력만 어느 정도 충원이 되면 바로 뛰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체제 변화를 이제 완료를 했고 유닛을 모으는 시기다라고 하면은 하이브 테크까지는 좀 시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즉 디파일러까지는 시간이 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바로 이 타이밍을 자신의 한 방에 조합된 병력으로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두 번째 확장 기지가 다른 곳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하이브까지 시간이 있다면은 최대한 모아서. 탱크 4기, 그 다음에 이제 발리 병력이 아까 수준 정도까지만 놓이면 바로 뛰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고인기 선수 초반에 기력 병력을 잃고 다시 병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발전을 빨리 했기 때문에 추가 머린들의 생산이 늦긴 하지만, 뭐, 디파노가 나왔을 때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배틀을 일찍 구성하셨어요. 여기서부터 배틀을 차곡차곡 모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네. 영장 선수 굉장히 공격적인 포인트에다가 유닛을 계속 모아두고 있기 때문에 고인규 선수 입장에서도 야, 이건 압박감은 대단하겠는데요. 호기만이나 잘해요. 예. 그렇습니다. 뭐 먼저 달려들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만 유닛이 계속 왔다 갔다 있을 때 그 머무르게 되면은 뭐 고인규 선수 입장에서도 자신의 집을 비우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공격도 하며 그리고 자체 병력 구역에 주영단 유사대에서 병력 있는 건 파악한 고인규예요. 네, 잘하세요 주영단은. 먹거 지금 많거든요. 네. 와, 유사대에서 욕심 같은 거 없습니다. 자원 욕심을 가지기보다는 진짜 경력을 꾸준히 뽑는 데만 유심히 배치합니다. 여기 막상 바르게 고인규요. 예, 주영단 박수 잘해줘야 됩니다. 네. 지금은 러커가 멸망하게 되면은 센터 쪽으로 지금 그 테란이 지출하는 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야, 확장 끌어주는 플레이 주영단. 네, 주영단 좋죠. 네. 하지만 고인규 선수는 지금 나가는데 좀 집중할 힘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야, 주영단 선수는 상황이 아닌데도 전부 다 병력을 바꾸고 있어요. 예. 고인규 선수도 힘을 모아서 한쪽 구역으로 왼쪽 구역으로 상대방의 병력을 슬슬 몰아주면서 나가고 예. 그 다음에 다른 한쪽으로는 다른 병력들이 출발을 하는 이런 그 상태가 되어야겠네요. 예. 근데 내부 진짜 넓겠습니다. 주영대 선수가 병력이 네. 꽤나 많은 편이에요. 예. 내려오다가 야, 여기서 주영대는 얼마나 길어요? 지금 러커를 번호해놓고 있거든요. 그립니다. 예. 신경쓰기 계속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 야, 아빠가 뒷발로 그냥 들어가. 러커가 예, 버튼 들어가야죠. 진짜 공포스러운 파이어가 불타고 있어요. 물이 들어와 있으니까. 아, 바보 같아요. 와, 이거 끝이 이게. 자, 두 번째 당했어요, 지금요. 들어가서 상대방의 병력을 잡아먹겠다라는 의도는 나쁘지 않았는데, 파이어벳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근데 더블링들이 아무 힘도 못 쓰고 지금은 다 잡혀버렸습니다. 고인규 선수 계속 밀고 나가야죠. 앞마당까지, 최대한 앞마당까지 가야 됩니다. 디파일러 나오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주영단. 11시 확장 기지는 이쪽 구역으로 지금 테란이 병력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11시 확장 기지는 곧 있으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고인규는 전혀 주영단의 벌스 쪽 피해를 못 줬어요. 예. 그래서 한 번만 잘 잡으면 되는 거예요. 네, 고인규 선수는 한쪽 포인트까지 앞바닥까지만 이동을 해서 다리 잘 잡고 상대방의 병력들을 포기해 주면서 버텨주면서 아주 미친 아니었다고 봅니다. 예. 디펜시브 매트릭스가 아까 그
앞선 패스 아니면 그 두 번째 승에 있었던 패스에 걸렸었다면 조금 더 버텼을 텐데 이유는 아쉽고 다시 모진 명령이 있겠죠? 계속 압박해줘서 상대방의 러커시타를 줄여주고 게스트의 소비에 압박을 늘려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 네. 저희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2차전까지 예. 바라보는 이런 운영이죠? 예. 잘 풀어줬고 다시 한번 이만큼의 물량이 예. 나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뒷발로 예. 나왔을 때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는데요? 아, 주영장 11시 쪽으로 소프트저버닝 보내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아, 예, 올라가야죠, 가던 김에. 슈퍼풀이 치고는 탱크의 화력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밀고 내려오고 있죠. 자, 그리고, 에너풀 눌려주고 있어요, 고인조. 네, 이거는 뭐, 악마한 쪽에 있는 전통으로 가서 맞고, 고인기 선수 지금 나가 있는 병력의 화력이 정말 중요한데요. 네. 자, 현재 지금 11시 때 돌리기 위해서 병력 보내고 있어요. 예, 양쪽 모두를 나가야 한다는 그런, 네. 시점점이 있지만, 이쪽은 벌써 승리, 그리고 현재, 경유한군에 모아야 돼요. 디파일러까지 컨실대가 끝났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디파일러가 얼마나 적게 치켜줄 수 있느냐가 또 문제입니다. 자, 자. 아, 위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자,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디파일러 지금 이번엔 제대로 걸었어요. 자, 또 뭐? 아까 집에도 디파일러가 있었어요. 자, 그럼요. 자, 밀어붙이고 있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전술이 먼저 밀고 오는데 돈이 막아야 돼요. 야, 아, 네. 너무 쉽게 허물어지는데 이쪽 병사인이 네, 방 위협됐습니다. 네. 주영달 스티스가 예.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주영달 선수 확장 하나 더 해야겠네요. 저 지금 러커가 자리 잡았던 그 포인트에다가 해탈 하나 덮여도 지금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벌쳐가지고 수비를 하고 있고요. 예. 11시 쪽은 지금 돌리고 있는데요. 예, 이쪽에 디파일러가 아, 꽤 많죠. 예, 이건 뭐 배틀 지금 가지고 있는 배틀을 가지고 와도 한꺼번에 저 유닛을 없애지는 못하겠는데요? 아, 이건 나이가 처음으로 이렇게 많았고요. 제가 풀려봤던 부분들이 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 살아나온 병력들을 예. 진짜 많이 예, 뽑아내는 바람에 스웨덕에게 네. 필요한 그런 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네, 지금 이쪽에 해처리 포기하고 11시 쪽으로 가네요. 예. 11시 끊고 야, 뒷발로 가지고 상대방의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올라가요. 유니센터를 넘어섰다는 사실이 올라갔어요. 마이너스로 지금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하도 마이너스 도망가는데 뒷발로 뒷발로 거의 됩니다. 뒷발로 헬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이너스 영향을 받지 않은 뒷발로 거의 됩니다. 좋았었는데 큰 타격을 주지 못했다는 것 두 부분이 아쉽습니다. 앞마당 쪽 깨스 떨어질 때가 됐거든요. 이제 멀티를 내주고 테라나에게 멀티를 내주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공격이 들어왔다면 11시 쪽에 에스트미를 계속 잡은 것 이외에 더 큰 효과 즉 상대방의 병력을 줄이는 그런 효과도 필요했는데 그런 점이 없네요. 아마당 것은 플레이가 뿌려놨지 않습니까? 예. 저 신나 덮어지면서 에스트를 잡아주면서 뚝창 끌고 척창 예. 성공하는 게 가장 귀관이에요. 오면서 승리를 좀 봅니다. 뒷발에 위치도 걸린 거야. 배틀! 자, 배틀 가는데요. 뒷발로 가야 돼요. 아, 뒷발로 뒷길에 있죠. 근데 뒷발로 몇 개가 왔나요? 하나, 둘. 아, 다 걸렸네. 자, 오면서 힘이. 아, 예, 하나 걸립니다. 하지만. 네, 하나 가요. 예, 그러나 병력이. 병력이 가깝게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바이오닉 병력들. 네. 공이업, 방이업 된 고인규. 11시 쪽에서 그래프 한번 써서. 아, 상대방의 추가 확장 속에다가 아, 타격 한번 치면은 확실하게 승리 잡는 그런 방법이 되겠네요. 앞마당 그 배수가 떨어지는 시기가 아, 그 시기가 끝날 때쯤 네. 조금 공격 중이었었는데 그 이후로 러셀스가 나올 수가 없나 보네요. 네. 결국 그 자신의 그 9시 구역에 있었던 확장 기지를 테란의 명령에게 내어주고 그 다음에 멀리 뒤 돌아가서 그 시도한 공격이었는데 예. 네. 두고 가네요. 예, 두고 가네요. 예. 확장기지 쪽으로 보고 아래쪽 내려가는 공격. 아, 뒤로 돌아갔었던 공격의 구성 자체가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그것 자체로 상대방의 테란 병력을 다 잡아먹는 중에 어떤 효과, 즉 자신의 확장기지를 내주는 것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게 아쉽네요. 네.
자, 수감에서 계속 보내고 있지만, 아, 중간에 끊기고 있어요, 지금. 네. 이 주영단 선수의 게스가 점점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테란도 이 악마란 속상을 떠난 선택. 11, 3군단을 어떻게든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신검단이 네. 여기서 네. 도우면서 말이죠. 예. 공선 방향을 없앴습니다, 고인규. 예. 맵을 넓게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네. 11시 구역은 당연히 상대방의 공격 포인트 제1호고, 그쪽으로 병력이 집중되어 있는 동안에, 아, 예, 저거 11시 쪽을 우리면서 가네요. 네. 나 이걸 뺏길 불안한데요? 예. 아, 밀어붙어요, 밀어붙어요. 대체가 진짜 안 나가는데. 네. 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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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여기서 잘 막아요, 고인규. 자, 고인규 씨 잡은 게 있어야 하는데. 아, 그냥 깨물어. 그래, 이거! 뒤치라도. 네, 뒤에서 계속 막죠. 시간전력이 있습니다. 지금 세 개, 네 개나 봤어요. 네. 아, 생겼어, 주영단. 예, 그러나 시드라 지원이 좀 늦었네요. 배틀이 이제 쌓였고, 11시 구역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병력 구성이 어려운 점은, 아! 미니맵에 보니까, 벌써. 그렇죠? 야, 이쪽 구역 이런 식으로 버텨나가는 것도 되게 지금은 껴아프거든요. 예. 주영단. 안마당 자원이 떨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 결정 확정을 가져간다고 해서 자원이 더 추가된다는 건 아닙니다. 예. 대부분 그냥,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네. 있으면 안 되겠죠. 11시 구역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테란의 방해력 병력들이 슬슬 힘을 받고 게다가 배틀은 어느 정도 모여진 상태에서 체력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만 다시 뛰어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배틀 숫자만 유지한 상태에서 지금 숫자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방해력 병력만 충원한다면 고인규가 이기죠. 네.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확장 하나를 가져왔지만 두 군데 자원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네. 자, 본인 쪽 캐스트량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개들만 우리 쪽 단체로 완벽하게 SP 몇 개 붙어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해가지고 와야 될 것 같네요. 이쪽은 파이널 병력들이, 예, 이쪽으로, 뒤쪽으로. 개들만 잘 사용해주면서 이 파이널을, 센터 정도에서만 나가가진다면, 예. 이기는 거예요. 아, 이것도 갑니다. 자, 상대방이 정면적으로 것을 알려줬죠. 배틀 배워지 말고 미니한테 뒷발로 노출. 야, 이겨줬어. 예, 스킨보다 맞췄습니다. 아, 지금은 있네요, 이거. 자, 우선은 빼야죠, 보이지는. 네. 자, 하지만 마인. 아, 마인은 다 파괴됐어요. 계속 뒤쪽으로 병력들을 물리면서 배틀이 힘을 빼줘야 됩니다. 리페어하고 있는 배틀이 또 있... 예, 둘이 와야 될까요? 아, 좋아요. 뒷발로, 뒷발로. 플레이그 쪽불이 그 자수성까지. 이레벤트를 뿌려가면서 뒤쪽으로 슬슬 빠져서 자신의 나머지 병력들과 힘을 합쳐야 될 것 같네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일단 뒷발로 안티내지만 벌써 깨지면서 고인규 힘들어져요. 네. 이쪽까지만 잡았네요. 네. 위에 또 있어야지. 뒷발로 뒷발로 아래 쪽에 한 집 너무 잡았나요? 이게 진짜 크거든요. 그렇죠. 사장님 이쪽 올라가는데 이거 여기가 맞으면 소리거든요. 여기까지 내리면은 자. 힘듭니다. 가장 뒤쪽에 있었던 곳이 뒷발이었어요. 아, 그럴 수 없어요. 자, 이 박찬대에 지나는 고인규의 힘을 냈어요. 이 한 방이 지금은 너무나도 필요하네요. 네. 해영이 그냥 없었던 배드레일에서 소격? 해영이 그냥 잊을 수 없던 건데. 자, 그 컨트롤 컨트롤 뒷발로. 아, 여기 뒷발로, 뒷발로. 자, 그러면 뒷발로 이제. 받쳐준 병력이 없네요, 병단. 11시부터 9시 쪽에 병력이 조금 더 있었는데요. 네, 그렇죠? 병력 뒤로 아, 예. 뒷발로가 없으니까 지금은 뒤쪽으로 가는 것 같네요. 스피드웨이도, 이 바로 근접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꼬는 느낌이 하나이기 때문에, 시드라가 안 잡혀요. 예. 예, 이거를 뒷발로 충원해서 바로 피트 올라오거나, 로고까지 지금 섞였는데요. 자, 초반부터 중간이고, 지금까지 계속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주영대. 뒷발로가 없습니다, 지금은. 고인규 선수 그 만점 배틀 다 터졌어요, 지금 새로 나온 거. 뒷발로 그냥 멀리 그냥 오는 거는. 네. 예, 무리가 커 보이죠? 자, 서포트 군계에서 배틀 계속 예. 생산, 고인규. 예. 11시 쪽, 그리고 10시 쪽 다시 재건하는데. 예. 와. 예. 생산량 꽤나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슬슬 많이 모이고 있어요. 네. 예, 저글링과 러커의 점에게는 탱크의 그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즈하면 뭉킬 수밖에 없고. 네. 예. 작품 안에 들어갔을 때는 다 터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뒷발로 없이 그냥 오면은 안 됩니다. 시간도 걸리더라도 뒷발로 네, 투어에서 같이 와야죠. 예.
러프까지 주문하고 있는데 지팔은 안 보여요? 예, 이거 러프는 수상이 됐을 만하고 지금은 네, 어쨌든 몇 기를 잡아낼 수 있고 네, 지팔이 없는 타이밍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러프를 뽑느라고 러프 히드라를 뽑느라고 깨스를 그쪽으로 다 유도했기 때문에 지팔러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이 타이밍에 병력을 괜히 가서 이뤄주지 말고 기원장 선수로 병력을 합쳐야 됩니다. 지팔러와 함께 예, 탱크와의 정면 대결은 붙어서 안 되겠습니다. 예, 일단 갖고져요. 야, 이것도 지금은 붙이고 빼야죠. 아, 배드로입니다, 배드로와요. 네, 굳이 여기에, 굳이. 굳이 여기서 네, 굳이. 죽을 필요 없습니다. 네, 굳이. 5시. 에이, 좀 아까운데요. 아까워요. 아까워요. 이거는 그 히드라 뒤쪽에서, 상대방의 바이올 병력을 한꺼번에 없애줄 때 좀 더 서포트해주는 용도로 사용해주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그래도 한 가지 이득이 있다면은, 러커에게 이레이데이트를 다 떴기 때문에, 지금은 뒷발로만 가서 마스크 탈출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죠. 아, 멋있다. 빠진 다이렉트. 아, 그리고 뒷발로. 아, 좋았죠. 조금만 버텨주면 권투 선수 뒤쪽에서 주합장면이 옵니다. 그러면요. 양쪽, 양쪽, 양쪽. 밟는 것 같은데요. 야, 너무 밟아도. 밟아놓은 것 같은데요. 너무 밟아놓은 것 같은데요. 좀 많이 쌓였어요, 보이죠? 그 자리 잡으면 숫자로 어떻게 안 됩니다. 네. 야, 이게 지금 기술의 기점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 이거 내려오는 고인규예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아래쪽까지. 고인규 선수, 자신의 확장이 좀 위험하다 생각이 되면, 그래도 다 걱정이 된다면, 그렇죠. 바로 이 구역으로, 화면 왼쪽으로, 미니맵으로 보면은, 화면 왼쪽으로 진출하지 않습니까? 네. 이쪽 우측을 지나서 센터를 가로질러서, 바우게 아웃사이드 쪽으로 노리면 되죠. 그러면서 다시는 11시, 네. 12시쯤 확장기를 돌리고요. 한번 네. 주저앉는데요. 그냥 주저앉지 말고 배트 수번해가면서 바로 쫓아나가는 게 어떨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이미 정은풀이 죽었다고 봅니다. 네. 아, 아무리 히드라와 뒷발 조합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좀 보인 태양이는 먼저 펜트에다가 네. 나가도 되겠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시죠. 네, 고인규 선수. 네. 주영장 선수. 저 시즈 모드를 할 때 그때를 노려서 탱크피 네. 없이 진짜 엄청난 이득을 봐야만 네, 지금으로서 손질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상대방이 지금 히드라 뽑느라 정신없는 타이밍에 탱커 배스를 이끌고 지금 입어봤자 뒷바다 살았지 않습니까? 자, 진짜 없는 곳에 있다는데 배스 진짜 탱커가 내려야 되는데요. 다들 볼거 아닙니까 지금? 네. 지금 히드라에다 걸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블랙 있었죠? 예, 뒷바다에다 걸어야 되는데 진짜 손이 떨렸나 보네요. 아, 갑니다. 네, 제거를 해주고 가도 되는데요. 이제는 고인규 선수 이쪽에다가는 다른 병력만 계속 충원을 해서 맞고 아홉 주 구역을 맞고 있는 이 병력들 예. 네, 출발해도 돼도 충분합니다. 예. 이 병력 가지고는 바로 안에 시작한 한량 신일만큼의 탱크가 앞마당과 이 센터 쪽에 양쪽 모두 모였기 때문에 네. 힘들 겁니다. 네, 저는 고인규가 그렇게 돼요 지금요. 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받치는 병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인규 선수가 한 거쯤에서 탱크 시즈 모두 길게 해놓고 머리으로 치고 빠지면서 배트로 뒤태크를 지원해주면은 이거는 땅에서 못 이깁니다. 아, 공사업, 방역대 바이올리병이 있고, 나중에 뒤에 뒷발로가 있고, 흉기에요. 아, 뒷발로가 있고, 예. 어우, 저기 이런가요? 예, 뒤쪽에 탱크가 멀리서 받치고 있죠? 자, 세지 있죠? 뒷발로 세지. 자, 스네이브도 더, 예. 공이 걸려, 네, 네. 바로, 어이, 네, 바로 날렸죠? 거의 다, 그래요? 예, 날렸죠? 자, 네, 네. 멋있게 있죠, 병력은? 거의 각기 높아, 그리고 앞에서 머리는? 예. 탱크와, 이분 다 죽이러 오셨어요. 네. 자, 양성 아이고. 들고 내려와요. 그러나. 자, 바이올리 병력까지 추가 병력 충원을 고인과 훨씬 앞서요. 덮고 그냥 가서 다시 앞쪽에다가 시즈 모드로 그냥 네. 가슴을 벗었거든요. 네. 이야. 아, 지금 구원해줘야 됩니다. 뒷판을 잡았어요. 텐트가 안 오게끔 가니라. 강이 지나가죠. 텐트가 이렇게 그렇죠. 그 들어가도 그냥 닫아세요. 텐트는 화가나요. 마지막 목표가 될 것 같네요. 결국 이거 정리를 끝내는 분위기입니다. 확장지요, 확장지요. 아, 됐어. 지역 다 진짜 검전했는데. 결국 지역이 몰아쳤는데 11시를 뿌리 뽑지 못하고 16시 기회를 들여서 본주의 노인 병력에 들이놨다가 결국 앞뒤 패는 하네요. 자, 주먹부터 송골까지 계속 들어갑니다. 현사 지렸지. 자, 현사 지렸지. 고인규, 고인규 선수, 고인규다, 고인규가 3년 전에 지원자 선수 쳤고 이제 1등을 올렸습니다. 경기 끝이 9분 동안 계속해서 연습하고 마지막에 고인규가 숨을 끊었어.
같은 실전 정말 치열합니다. 정말 이 두 선수로 밀고 밀리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이 고잉규 선수 모은 병력으로 밀고 가서 승리를 거뒀네요. 예, 자신의 어느 정도 테란의 병력에다가 그 플레이그를 뿌리고 바이오닉 병력을 다 잡아먹고 그 다음에 배스를 터뜨렸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11시를 공략을 들어갔는데 그것을 공략을 못했고 너무 아쉬운 타이밍에 11시 공략이 실패를 하자 다크스웜을 지원할 수 없는, 지원을 해주는 딥팔러를 대동하지 않고 그냥 병력을 가지고 히드라와 저그닝만 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상대방의 탱크와 섞인 병력에 괴멸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고잉규 선수가 11시 자원을 바탕으로 배스를 다시 모으고 또 그 다음에 바이오닉 병력을 다시 모아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주영달 선수가 전체적으로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손해도 보고 분명히 이득도 보기는 봤습니다만은 그동안에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카운터펀치를 날리지 못했다라는 거 상대가 쓰러질 듯 하는 그런 타이밍에 경기를 끝내기 위한 조금 한방 모인 공격이 없었다라는 것이 좀 아쉽네요. 거의 뭐 잡을 수도 있었던 경기였지만 나중에 마음을 좀 급하게 먹다 보니까 유닛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예, 러커들이 뭐 따로 떨어져 있다거나 하는 이런 그 전체적인 병력 구성상의 실수 때문에 패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주영달 선수 패배를 하긴 했고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었지만 와 주영달 선수의 실력이 이 정도였나라는 네. 것을 느꼈던 것 같았습니다. 뭐 고잉규 선수가 엄청 잘 막아냈고 또 배스를 보고 탱크 여기저기 모아냈기 때문에 승리를 따내긴 했는데 와 주영달 선수 이런 분위기라면은 블리츠에서의 그 승리만 있다면 3세트 저그가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이 아카디아에서의 그 승리가 예상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1세트 경기 고잉규가 먼저 주영달 선수 제압했습니다. 두 번째 블리츠에서 고잉규를 꺾게 된다면 정말 아카디아 할 만할 겁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세트 경기와 함께하겠습니다.